다니엘천 16 후아이유 2023년 10월 25일 하나님 오늘 잠언 21장 23절 앞에 제가 있습니다.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성에서도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다. 아멘.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사람은 자기의 말로 인하여서 복이 있다 하였고,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그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. 하나님, 성령께서 오늘 제 입과 혀를 지켜 주십시오. 그리하여서 제 마음의 묵상이 입과 혀로 나가는데 아버지께 연락되는 생각과 마음이 하여서 그것이 저 입과 혀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, 주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